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영입니다. 오늘은 또 돌아온 루이비통 하울인데요. 루이비통 이제 그만 산다 쇼핑 안 한다 해놓고 어김없이 루이비통으로 향해가지고 무언가를 사고 있는 저의 모습.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아마도 작년에 루이비통에서 돈을 좀 많이 써서 그런지 최근에 루이비통에서 VIC 트렁크 쇼를 했었어요. VIC 트렁크 쇼가 뭐냐면 VIP들을 모아가지고 미니 패션 쇼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런 진짜 쇼에 나오는 그런 막 실험적인 옷들 말고 매장에 깔리는 제품들을 좀 며칠 미리 보여주면서 요런 제품이 있고 요런 게 나올 거니까 너네 뭐 사고 싶은지 정해서 알려줘,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행사에 초대받아서 가면은 다들 뭐라도 하나 산단 말이에요. 거기 진짜 몇백 명이 왔는데 거기에서 뭐 하나도 안 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프로모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수동에 건물을 빌려가지고 진짜 루이비통 그 팝업스토어처럼 쫙 꾸민 다음에 거기에서 패션쇼 하고 디제잉도 하고 잘생기고 키 크신 분들이 칵테일 나눠주시고 핑거푸드 나눠주시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곳에 갔다 왔습니다. 그럼 모델분들이 입고 이렇게 패션쇼처럼 막 이렇게 걸어다니세요. 그래서 와 보고 진짜 와 진짜 멋있다 막 이러면서 재밌게 보긴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그 VIC들을 다시 청담 매종 지점으로 모아요. 원래 VIC들이 그 자기들이 다니는 지점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날은 다 청담 매종으로 불러서 청담 매종은 지하 1층부터 위에 4층까지 다 루이비통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간도 되게 넓고 그래서 어제 그런 파티처럼 또 막 샴페인 나눠주고 먹을 거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세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구경하고 입어보고 그런 다음에 마음에 드는 거 사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어쨌든 쇼를 보러 갔고 갔으니까 뭐라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열심히 입어보고 골라보고 한 다음에 산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울 하기 전에 솔직히 말해서 이번 쇼를 보고 제가 느낀 점이 있는데 첫 번째, 와 루이비통 팬들이 정말 많구나. 갔더니 진짜 막 처음 보는 옷들 막 정말 예쁜 옷들 입고 오신 분들 너무 많았고 진짜 눈 돌아가더라고요. 나는 어디 가서 루이비통 좋아한다고 명함도 못 내밀겠다 막 이럴 정도로. 두 번째는 와 모델분들 진짜 모델은 모델이 왜 괜히 모델이 아니다. 진짜 비율도 좋고 그런 카리스마가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루이비통 옷이 정말 점점 갈수록 나의 스타일과 멀어지는구나. 네. 왜 여성복은 예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여성복과 남성복의 디자이너가 뭐 다르고 뭐가 다르긴 하겠지만 너무하다. 그리고 네 번째, 난 어쩔 수 없는 아싸이다. 네, 그런 막 삐까뻔쩍한 데 가서도 막 진짜 본투비 유튜버라면은 막 카메라 켜가지고 막 열심히 찍고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청담 매점 가가지고 사온 옷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 옷인데요. 제가 어쨌든 여성복 신상을 보러 간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복들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게 뭐가 있을까 열심히 찾아봤어요. 근데 쇼를 보면서는 제가 딱 두 가지 사고 싶었는데 스타킹이랑 약간 핑크색으로 된 니트 탑 같아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청담 매종에 갔는데 제가 사고 싶었던 그 탑은 띄워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보면은 소재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네오프렌 재질 있죠. 그 스킨 스쿠버복 같은 거 그 재질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두꺼운 소재에 상의들은 은근 그 입기가 어려워요. 겨울에도 실내는 덥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아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접고 아 또 이거 시작하기 전에 말이 많아지네. 죄송해요. 그리고 그게 500 얼마였나? 진짜 네 아무리 루이비통 안경을 끼고 봐도 이제 제가 루이비통 짬바가 몇 년이 되잖아요. 진짜 갈수록 너무 비싸지고 진짜 너무 터무니없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탑을 아우터도 아니고 500만 원 주고는 못 산다 이래가지고 네 그거는 패스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타킹인데 스타킹은 사실 주문까지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셀러님이 공수해가지고 주셨는데 스타킹이 S, M, L 이렇게 세 가지 사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라지를 시켰음에도 스타킹 어쩔 수 없이 입기 전에는 되게 작잖아요. 근데 그 작음에도 이제 좀 커지겠다 이게 좀 잘 늘어나겠다 이런 느낌이 있고 와 이거는 진짜 안 늘어나겠는데 약간 싶은 그런 재질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루이비통 로고가 이렇게 막 있었는데 아 이거를 내가 신으면은 내 다리에 넣는 순간 이 요만했던 로고가 이만해지겠다 네 그리고 찢어지겠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가지고 네 그거는 눈물을 머금고 반품을 했습니다. 샤넬이나 구찌 이런 데서 간혹 스타킹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루이비통은 나온 거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솔직히 예쁘고 그 모델분들이 신는 거 보니까 너무 예쁘고 그래가지고 진짜 갖고 싶었는데 아 이거는 진짜 내 다리를 넣는 순간 이 스타킹이 잘못하는 것일 것 같다 이래가지고 네 진짜 눈물을 머금고 반품을 했고요. 그리고 그 스타킹이 69만원이었나 이랬거든요. 사실 저희 아빠가 계산을 해주러 가셨다가 이 스타킹은 얼마냐 한 20만원 하냐 이래가지고 제가 차마 70만원이라고 하고 네, 결제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는 사지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거를 샀는데요. 뜯어볼게요. 두둥 짜잔 이런 청 자켓과 청 치마를 샀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티 안 나는 명품 하울에 넣어야 될 정도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버튼도 이렇게 쌓여 있고 투버튼이고요. 뒷면 평소 루이비통이라면 여기라던가 뭐 어디에 하나 달아줄 법한 데 없거든요? 근데 어디 있냐면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 패치. 네, 진짜 썰을 하죠.
근데 루이비통답게 이 청자켓이 55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 진짜 핏이 미쳤어요. 이거 저한테 진짜 It fits like glove 라고 하잖아요. 장갑처럼 딱 맞다. 진짜 저한테 너무 딱 맞는 너무 예쁜 옷이었고요. 사실 제가 최근에 계속 이렇게 되게 핏한 청자켓을 사고 싶었어요. 근데 핏한 청자켓을 자크미스에도 있고 이렇게 예쁜 게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셋업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그 예쁜 청자켓을 입고 밑에 받쳐 입을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청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트일 땐 괜찮은데 묘하게 컬러가 어긋나거나 셋업이 아니면은 조금 그 느낌이 덜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진짜 예쁜 청 셋업이 있으면 사고 싶다 이렇게 진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이 자켓을 입었어요. 예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치마가 있었어요. 이 치마도 이렇게 약간 플레어 청스커트고 여기 이렇게 패치가 하나 있고 이렇게 막 좀 디테일 있는 치마예요. 근데 이 치마가 있었는데 제가 루이비통 치마들이 안 맞아요. 항상 말하지만 하비이기 때문에 상의는 좀 자유롭게 입는데 하의는 잘 못 입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의를 거의 99% 자라에서 삽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나한테 안 맞을 거야 하고 아 근데 치마가 안 맞으면 어차피 이건 살 수가 없다. 내 치마가 맞으면 내가 사겠다 이렇게 하고 치마를 입으러 들어갔어요. 근데 웬걸? 진짜 딱 맞는 거예요. 와 그리고 이거 진짜 같이 입으면 더 예쁘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가격이 900만 원. 미친 가격이지만 진짜 제가 루이비통에서 셋업도 사고 싶었고 청 셋업도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두 개를 한 번에? 그럼 사야지. 근데 제가 티 안 나는 명품 안 좋아한다고 막 여러 번 말했지만 이거는 이렇게 막 서늘하게 티가 나고 그쵸?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런 핏의 치마를 본 적도 없고 이런 핏의 자켓을 본 적도 없고 이 색깔도 진짜 막 너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은 딱 중청을 너무 예쁘게 뽑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자켓은 그냥 그렇다 치고 하의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주면은 좀 그 티가 더 많이 난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이거든요. 솔직히 자라에서 청치마 아무리 입어봤자 진짜 이런 핏 절대 안 나옵니다. 이런 묵직함과 패턴과 그래서 이거는 진짜 돈 아깝지 않은 솔직히 아까워요? 네 돈 아깝지 않은 그런 디테일과 진짜 너무 예뻐요. 사이즈를 궁금하실 수 있으니 사이즈는 40이고 둘 다 40입니다. 진짜 제 트루 사이즈가 사실 40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좀 루이비통에서 오버사이즈로 나오는 거는 막 36 막 잘 입는데 트루 사이즈는 40이고 이렇게 핏한 거 입을 때는 거의 40을 입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템 이렇게 청 셋업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옷인데요. 동생이랑 그 청담 매종을 구경을 갔는데 제가 여성복이 안 예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청담 매종의 지하 1층은 남성복 섹션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루이비통이 남성복을 참 잘해요. 진짜 제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환장하고 다 샀을 것 같은 진짜 너무너무 예쁘고 키치하고 그러면서도 고급지고 그런 패턴이나 컬러나 이런 것도 진짜 다양하게 되고 그리고 이번에 막 펄을 들어오고 이러면서 막 또 한번 하이 쳤잖아요. 딱 갔는데 진짜 예쁜 옷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여성복 보다 가격이 저렴해요. 네, 저 진짜 루이비통에서 가격 책정 누가 하시는지 정말 너무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거 지금 산 거 말고도 예쁘다고 생각했던 그 집업 가디건이 있는데 그게 여성복에 팔았으면 진짜 한 4,500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200만 원 되더라고요. 솔직히 진짜 예뻤는데 또 설명충이 나왔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옷은 여성복이잖아요. 이제 보여드릴 두 개는 남성복이에요. 근데 남성복에서도 사야 되는 기준이 있는데 뭐 디자인 예쁘고 이러면 마음에 들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어깨선이에요. 어깨선이 딱 맞게 나온 트루 사이즈, 정 사이즈로 나온 옷들은 남성복을 절대 입으시면 안 돼요. 저도 덩치가 크니까 남자 옷도 많이 입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오버핏이면은 오버핏이구나 하는데 남자에게 딱 맞게 입으라고 나온 옷을 내가 어설프게 입으면 괜히 어깨가 더 넓어 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크롭된 기장을 좋아하는데 남자들은 어쨌든 정 사이즈의 기장을 입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밑에 핏이 이상해지면서 좀 약간 이런 집업을 올렸을 때 밑에 막 아랫배 불룩해 보이고 약간 이상해 보이는 그런 핏이 나오거든요. 뭔지 아시죠? 그런 걸 방지하려면은 투웨이 집업이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남성복에는 또 투웨이 집업을 잘 안 넣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패스를 했는데 어쨌든 그 가디건이 정말 예뻤고 그 가디건이 200만 원대였는데 그거 진짜 여성복에 있었으면 내가 샀다. 그리고 갑자기 아른거려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역시 저렴하고 예쁘니까 다들 사가셔가지고 지금 품절이더라고요. 살걸 그랬다. 어쨌든 그래서 사온 다른 옷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생긴 점퍼인데요.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그 니트가 들어가 있고 여기 루이비통 로고가 자수로 놓아져 있습니다. 바람막이는 아니고요. 약간 톡톡한 조금 두께감 있는 소재의 점퍼예요. 뒷면에는 이렇게 루이비통 로고가 자수로 되어 있는데 이 꽃도 너무 귀엽고 키치하고 예쁘죠? 네, 여성복에는 이런 거 절대 없다. 네, 남성복에만 있다. 예쁘죠? 이거는 여기 위에 입어봐야 돼. 이거는 사실 동생 건데
동생 옷이 제 옷이고 제 옷이 동생 옷이거든요. 저희는 옷을 같이 입기 때문에 이렇게 입는 옷이에요. 이거 50이었나 이래서 좀 커요. 크고 긴데 이거 솔직히 진짜 한 봄 가을에 휘뚜루마뚜루 진짜 잘 입게 될 것 같은 그런 옷입니다. 이게 400만 원대였다니까요. 이거 싸다고 하는 거 진짜 아닌데요. 이거 여성복에 있었으면 600만 원 넘어요. 네, 진심. 진짜 왜 남자 옷만 더 예쁘고 저렴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가 청담 매점 가가지고 인스타에 올렸는데 친구들 반응이 진짜 좋았어요. 이거 진짜 예쁘다고 무조건 사라고. 진짜 예쁜 이런 집업 점퍼입니다. 네, 예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아이템을 뜯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주문해놓고 저도 처음 봅니다. 우와, 이야, 진짜 촌스러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 네, 온통 루이비통. 이거 저 진짜 입어보지도 못하고 주문해가지고 지금 처음 보거든요? 지하1층 남자 코너에 갔더니 요 프린팅으로 된 게 짝깔렸더라고요. 요거 무슨 아티스트랑 콜라보라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따로 적어둘게요.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막 매직으로 그린 것처럼 이렇게 프린팅을 막 했는데 포인트는 중간에 강아지가 있거든요? 너무 귀여워. 미쳤어. 너무 귀엽죠? 이거 마네킹이 입고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진짜 입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마네킹만 보고 샀거든요? 지금이라도 입어봐야겠다. 근데 진짜 이 바람막이도 400만 원대예요. 근데 여성복 섹션에 있는 바람막이들 다 600만 원대거든요? 이야... 진짜 한 1km 밖에서 KTX 타고 가다가 봐도 루이비통이 이쁘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너무 예쁜데요? 이거 진짜 딱 그냥 바람막이여서 봄, 가을에 좀 쌀쌀하거나 이럴 때 딱 입기 좋을 것 같고 좀 이렇게 막 티나거나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저 촌스러워가지고 진짜 딱 제 취향. 완전 내 거.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간만에 루이비통 의류 하울을 찍어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사실 뭐 많이 사진 않았는데 여러 가지 썰들을 풀다 보니까 좀 영상이 길어졌을 것 같기도 하네요. 사실 매점 간날 영수증을 2,300 얼마를 끄는 거예요. 미쳤죠? 이만큼 샀는데 2,300 얼마야. 그래서 또 한 번 현타를 맞고 이제 진짜 안 삽니다. 네, 진짜 안 살 거고 개인적으로 여성복들도 좀만 더 예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사볼게요. 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길 바라겠고 저는 또 다음 하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